우리들의 유전자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또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품은 뜻에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강의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죠? 듣고 나면 뭐 들었더라 하고 깜빡 잊어버려요.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에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생체 전자파. 보세요, 잊어버렸잖아.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가 내려와서 생체 전자파가 된다? 뇌파. 그래서 좋은 파는 무슨 파? 알파파. 나쁜 파는 베타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파는 뇌에서 흐르는 전류, 즉 생체 전자파의 모양이 좋은 모양일 때는 알파파예요. 근데 뇌파는 뇌에서 생겨. 뇌에서 뇌 안에 전기가 흘러. 우리 모든 세포 안에 전기가 흘러. 그 전기가 흐르는 이유는 전기를 우리가 전기를 먹었죠. 전기를 어떻게 먹죠? 탄수화물.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와 뭐가 물, 수가 화합할 때 필요한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탄소와 물이 합한, 화합한 그 물질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 전기 에너지는 저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다? 오고 제가 그렇게 애써서 재밌게 강의했는데 다 잊어버렸네. 태양에서 온다. 태양은 발전소다. 무슨 발전소다? 핵융합 발전소다. 그래서 그 태양에서 아주 세부적인 기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술자 없이도 핵융합 발전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어. 자, 그 얘기는 제가 한번 다른 시간에 해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가 들어온다? 생각 또는 뭐요? 뜻이 들어온다. 뜻이 뇌 속으로 들어오면 이 전기 에너지 뇌파가 바뀐다. 그래서 이 생각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뜻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뇌 속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그 전류도 에너지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뇌 속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물리적 에너지에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있나요? 중력도 물리적 에너지예요. 중력.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중력도 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아시겠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그 말은 예수님도 몸이 있고 체중이 있는데 그 예수님 몸에 미치는 중력이 어떻게? 중력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물 위로 걷죠. 예수님 아니래도. 자,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좋다. 베드로 걸었어, 안 걸었어? 안 빠져. 그러다가 어떡하니까 빠져버려요? 저쪽에서 파도가 큰 게 밀려오는데 두려워하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즉 누구에게 주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그 말은 그 중력을 베드로 몸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없앨 수 있는 에너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를.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영적 영이란 단어와 신이란 단어는 거의 그래서 신령하다 뭐 그러잖아요. 신 또는 영. 영이란 단어는 가치도 쓰죠. 신령, 산신령, 뭐 신령하신 분. 라는 말은 여러분 참 그래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다. 나쁜 부정적 생각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악령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악령은 내가 하기 싫은 생각, 그런 나쁜 생각을 막 나한테 넣어줘요. 지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면 막 나쁜 생각이 막 들어온대. 근데 그건 지우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이 더해. 그래서 자기한테 막 이상하게 그러면 본인이 뭐라 그래요? 어머 나 좀 봐 그래요. 그 내가 원하는 생각 아니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생각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이 어떻게 났다 그러잖아. 갑자기 어떤 생각이 어떻게 떠올랐다. 나는 원하지도 않는 나쁜 생각이 막 들어. 그러면서 어머머 나 좀 봐. 그럴 때 그 악령은
나쁜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쁜 년 다 그래요.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한다니. 그 지우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미워하겠구나. 벌 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점점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장난을 치는 것들이 바로 누구다? 악령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악령이 나한테 나쁜 생각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잊어버렸죠? 응? 노래 부르기 맞았어. 박수. 예. 네. 기도하기? 응? 기도하기? 기도하기. 좋았어. 지훈은 앞으로 잘할 거예요. 뉴 스타트. 노래하기, 기도하기. 예.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해야 돼. 하하하하. 그래서 콧노래 부르기, 그치? 콧노래 부르기, 노래 큰 소리로 하기,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그래서 이 악령하고 싸워야 돼. 안 싸우면 악령이 계속 쓰레기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 그래놓고 계속 나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아주 나쁜 생각만 하는 나쁜 애야. 너는 하나님이 벌 줄 거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슨 느낌, 무슨 감을 갖게 해요? 죄책감. 아,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옛날에 우리 딸이요, 마약을 하고 얼마나 이 아빠를 힘들게 하는지, 응?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게 했어요. 응. 근데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오게, 아, 우리 딸이 교통사고 나서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건 누가 넣어준 거야? 악령. 응. 탁 들어오면서 악령이 뭐라 그래, 저한테. 이성구, 너 믿음이 좋다며? 너 지금 무슨 생각했지? 나쁜 새끼. 탁 그런 거야. 너는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그따위로 해서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자격 없어, 이 자식아. 그때 이상구가 뭐를 알아야 돼? 내가 나쁜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하나님을 가르쳐줄 자격이 없다는 말은 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 맞는 말이지. 그때 어떻게 싸울 수 있게? 그 악령하고. 떠나가. 떠나가. 네. 그보다 더 효과적인. 응? 응? 웃기. 웃을 수도 있어. 뭐 하냐면,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뭐요? 나빠도 네가 넣어준 나쁜 생각을 내가 잠깐 받아들여도
네가 말하는 대로 악령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참 나쁜 인간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예. 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뭐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 인간끼리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뭐예요? 있어야죠, 우리는. 그런 거를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잘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고, 그러면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예요? 말 안 해. 미워해. 미워하면서 자기 유전자 어떻게? 닦아버려. 그런 우리들이 하는 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악령들은 조건적이다. 야. 이 성령은 무슨 적이야? 무조건적입니다. 예. 내가 악해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해.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탁 대꾸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은혜,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야.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자와 또 뭐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라. 왜 그렇게 여러분이 덤덤해요? 여러분이 박수 안 치는 기분은 무슨 기분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 이상하네? 악한 자도 사랑한다고? 이상하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달라요. 이거를 알아야 악령에 대항을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네가 넣어주는 나쁜 생각 받아들였다. 나는 나쁘다.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하도 내 딸이 나를 애를 먹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네가 넣어줄 때 어떻게? 내가 만들어낸 생각은 아니에요. 악령이 어떻게? 넣어준 생각을 내가 잠시 받아들여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떤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야. 아. 히틀러에게도요? 응? 히틀러. 하나님은 히틀러를 사랑했어. 하나님은 히틀러를 어떻게든지 이상구 박사를 히틀러한테 보내가지고 이상구 박사를 김정은이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할라 그래도 원해 안 원해 히틀러는 끝까지 하나님 싫어 필요 없어 그래서 자기가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통곡을 했어 그 히틀러를 구원해 보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히틀러는 생각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히틀러도 사랑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해.
김정은이 사랑하면 굉장하지. 우리는 김정은이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김정은이 사랑해. 그래서 모르지. 내년쯤 김정은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북한의 그 고관들이 유튜브에 상구 박사 강의를 한번 들어보게 하시면 왜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그래. 그럴 때 혹시 이상구 박사를 초청하면 박사님이 가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고모부도 죽이고 여러 사람을 죽인 당신 같은 김정은 아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어? 힘이 있잖아. 생기, 생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유전자 이거 들고 가서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내가 살 길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김정은이가 암에 걸리면 하나님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누구 자유야? 김정은이 자유야. 그러나 하나님은 김정은이가 하나님 그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은 무선적 사랑이라고?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강력한 사랑이야.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다 깨닫게 되면 감동스러워요, 안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이때까지 사람들 많이 죽이고 고모부까지 죽여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힘 받을까 안 받아? 생기 넘칠까 안 넘칠까? 생기 넘치지. 그러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지지. 유전자 켜지면 T세포가 암세포 잘 죽일까 안 죽일까? 잘 죽겠지. 그럼 김정은이 안 나.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게? 핵무기를 버리겠다고 그랬지. 사람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핵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면 해결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암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에 제가 방금 지금 방에 계신데 한 분을 방에 방문하고 왔는데 세상에 2017년도에 암 진단 늘 받고 또 치료하고 방사선하고 예, 또 해가지고 또 실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그동안에 치료한 그 부작용 여러분 인간이 치료를 하면 부작용만 남아. 그 항암 치료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뭐예요? 멀쩡한 T세포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을 당시에는
암이 줄어들어. 그렇죠? 암세포를 죽이니까 줄어들죠. 그러나 동시에 뭘 같이 죽여? T세포를 같이 죽이니까. 그래서 T세포를 또 너무 많이 죽여버려도 안 된다고. 그래서 백혈구 수치 검사를 자꾸 해. 항암 치료하는 동안은.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가 300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항암 치료 중단해야 돼. 그 항암 치료 중단하면 누구 세상이게? 암 세상이야. 왜? 지금 T세포들은 다 나가 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항암제가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T세포도 다 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암세포들이 뭐야? 얼씨구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거 애기들이에요. 어떤 애기들이 정상적인 애기가 아닙니다. 예? 네? 미숙아들이에요. 예. 네. 만삭이 돼서 나지 못하고 예. 네.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나서 예. 네. 그래가지고 얘들은 호흡도 인공호흡을 시켜야 되고 예, 살아남으려면 힘들어. 그런데 이런 애들은 어디에 넣어놓고 치료를 해야 돼요? 인큐베이터요. 그런데 왜 인큐베이터에 안 넣고 이러고 있죠? 요즘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엄마 품이 인큐베이터보다 뭐예요? 더 좋다. 오,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인큐베이터 안에는 습도 조절이 철저히 돼. 그 이 미숙아들은 습도가 딱 맞아야 돼. 안 그러면 피부가 말라서 막 갈라지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습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중요해요. 이 미숙아들은 우리들처럼 체온 조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체온이 그냥 어떤 경우에는 너무 떨어져도 저체온으로 죽어버리고 또 체온이 너무 올라가도 안 돼.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인큐베이터 안에 그 히터가 붙어서 그 히터가 자동으로 체온을 감지해가지고 쫙 돌리면 자동으로 돌아가면 또 체온이 유지되고 그래.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반드시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 품에 있는 것이 회복 속도가 더 빨라.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24시간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이걸 발견하게 됐냐고 하면 콜롬비아, 남미의 그 콜롬비아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 국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국립병원에 인큐베이터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돈 많은 집 애들은 인큐베이터에 24시간 넣어놓고 돈 없는 집 애들은 엄마가 와서 이렇게 교대로 하루에 뭐 4시간 뭐 3시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빨리 퇴원하게? 돈 있는 집 애들보다 돈 없는 가난한 집 애들이 더 빨리 회복을 해요. 희한한 결과가 발생. 그러면 온도 체온 조절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참 놀라워요.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어떻게 뿅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아기 체온을 대표. 그래서 아기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엄마 체온이 또 어떻게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을 동조현상이라고 그래요. 동조현상. 이 경우에는 뭐가 동조하는 거예요? 체온이. 그래서 체온 동조현상. 예. 네. 그래서 아기와 엄마 사이에 체온 동조현상이 일어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 아기가 체온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내 체온 올리기 시작. 아야. 올라가요. 엄마는 몰라. 엄마는 아기 체온이 조금 떨어지는 줄도 몰라. 모르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누구도 모르게 엄마도 모르게 올라. 어떻게 올라가게? 엄마의 뇌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데 거기에 생기가 가서 탁 유전자를 켜주면 그 뇌세포 안에 그럼 체온이 올라. 그럼 그 엄마는 그냥 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체온이 달라지는 거는 엄마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누가 하게? 그게 바로 영적 에너지. 누구? 성령이야. 탁 해서. 그래서 유명한 새로운 단어가 의학계에 생기게 됐습니다. 아기 엄마 체온 동조 현상. 이름 길죠. 그래서 아기는 infant, 그러니까 엄마는 maternal. MI thermal synchrony, synchronization phenomena.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아기의 건강, 이거는 누가 다 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제발 여러분 유전자 걱정 좀 하지 마라고. 여러분은 뉴스타트만 잘 하고 있으면 여러분 유전자 중에 켜져야 될 거는 다 누가 켜? 하나님 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치료할 때 인간이 치료하는 것보다 더 효과 좋게 안 좋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뉴 스타트 잘하고 맛있게 먹고 운동 잘하고 박수 잘 치고 많이 웃고 노래 부르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선택만 뭐예요? 자꾸 해. 선택만. 기도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나 좋은 생각하고 싶어요. 나쁜 생각하기 싫어요. 그러면 만약 지우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은 물론이지 지우야 내가 기다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 생체 전자파로 하고 생체 전자파는 뭐가 조절하여? 영적 에너지가 성령 에너지거나 혹은 뭐요? 악령이 뇌파를 조절해서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전자 제품이야, 전기로 작동하는. 그러나 그 전기를 우리 몸을 통과하는 전기 흐름을 조절하는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뭐 신중에는 신중에는 성령에 해당하는 좋은 신을 무슨 신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정신이라고 불러. 정신. 이 정자가 참 좋은 글자예요. 나쁜 신을 무슨 신이라고 부르게? 잡신 또는 귀신이라고 불러요. 어. 아시겠죠? 그래서 악령 그러면 순수한 우리 말로서는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악령. 그 성경을 보면 악령이란 말도 나오고 악한 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귀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좋은 신을 정신. 아주 잡다한 신들을, 정신 아닌 신들을 잡신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아, 성령과 정신은 같은 것이구나. 그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우리가 보통 정신 그러면 무슨 뜻으로 생각해요?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기절을 해서 의식이 없으면 뭐 없다 그래요. 정신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기도 모르게 정신 그러면 그건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을 잘 들어보면 의식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정신 없어 그래. 의식이 있어도 그렇죠? 응. 그러면 의식 중에 나쁜 의식을 가진 사람을 정신없다 그래. 의식을 가졌어도 어떤 의식? 아주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아,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신 나간 놈 같으니, 이제 올해 들어와서 뭐요? 정신 차렸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잡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신이야. 이 말은 신은 신인데 무슨 신? 정한 신이다. 이 정자가 여러분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정하다.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않고 매우 어떻게? 매우 부드럽고 곱다. 그러니까 정신은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 우리 T세포 유전자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고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그 암세포 죽이려고 이 빨간색 유전자를 또 탁 켜주고 이게 정신이 하는 이게 정신이라는 신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은 어떻게? 건강해.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병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신 없이 살다가 병든 거야. 그러면 뉴스타트 하면 병 낫는다는 말은 뉴스타트를 통하여 정신을 다시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러분을 물고 가는 호랑이 이름이 뭐요? 암이라는 호랑이야. 그래서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 차리고. 그 뉴스타트는 뭐 하게 하는 거요?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뉴스타트다. 예, 네, 정신 차리고. 그래서 정신 차린단 말은 정한 신을 만나는 거야. 그 정한 신은 어떤 신인데? 정성스럽다. 예, 네, 여기 정성스럽다. 정성스럽다. 나에게 대하여 너무나 정성스럽다. 그리고 매우 매우 어떻게? 부드러워, 곱다. 그리고 깨끗하다. 예. 네. 그리고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은, 훌륭한, 총명한 그런 신. 좋은 뜻은 다 갖고 있어. 신 중의 신이야. 정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앞으로 정신이라고 할 때 그냥 정신이라고 그러면 좀 미안하게 됐어. 그래서 저는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나 영이라는 글자는 같은 글자다. 그래서 정신은 바로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 성령이 주는 힘을 우린 뭐라 그런다? 생기다. 이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요.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곧 상대방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다. 내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다. 그래서 잡신 또는 귀신은 악령이다. 이 귀신 악령들은 생기를 어떻게 막아서 유전자를 어떻게 꺼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정신이란 말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이라는 단어를 아주 흔하게 써요. 옛날부터.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직도 한국에 안 들어왔었어도. 뭐는 들어와 있었어요? 성령은. 정신은. 그렇죠. 그래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나갔다. 그래서 그러다가 정신이 어떻게 돌아왔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뺏겼다. 정신을 뺏어간다. 아주 착한 남편이 누굴 만났다? 꽃뱀을 만났다. 그래서 꽃뱀이 꼬셨다. 이 착한 남편이 뿅 가가지고서 월급도 다 줘버렸다. 이제 정신 나갔다. 정신 못 차린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참 정신이 삐뚤어진 녀석이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그래서 먹는 것도 매운 거 기름기 많은 거 막 그렇게 짠 거 막 처먹어 될 때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우리는 처먹을 때 뭐 없이 처먹는다 그래요 정신 없이 처먹는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도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그래.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큼 뉴스타트적인 사람이 없는 거거든.
정신을 차리면 유전자 켜지니까. 그래서 병이 낫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 절제해. 예. 우린 정신없이 먹어도 된다. 정신없이 처먹는. 먹는 데까지 정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정신과 잡신, 성령과 악령. 딱 이렇게 되어 있어.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악자 끝이 여러분의 마음을 작정하고 무엇은 거부하고 악령 잡신은 거부하고 정신님을 선택하라. 성령을 선택하라. 곧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나쁜 짓을 했다. 미워 죽겠다. 미워. 그다음 뭐라 그랬죠, 제가? 죽겠다. 미워. 근데 미워하면 내가 뭐요? 죽겠어. 왜 그럴까? 사랑 에너지는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지만, 사랑의 반대쪽 증오, 미움은 뭐예요? 유전자를 꺼. 생기를 막아. 그래서 누가 너무너무 미우면 미워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유전자 꺼져서 면역력도 확 약해져 버린대. 그러니까 미움을 선택하는 것보다 무엇을 선택하라? 아, 용서를 선택하라. 근데 용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예요? 아니야.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용서가 될 수 있어? 정신님, 성령, 곧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훈련을 여러분이 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에너지, 그래서 힘이 생겨요.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한국말로 내공이라 그러죠. 그죠? 내공이 쌓였다. 그거는 뭐예요? 옛날에는 누가 미운 짓을 하면 내가 그냥 속상해 죽겠어! 미워 죽겠어! 이제는 뭐예요? 미워도 안 죽겠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넘어가 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나? 그래서 포용하는 힘을 뭐라 불러요? 포용력이라고 하죠. 포용력. 그런 힘을 자꾸 길러가요. 그 힘이 길러져야만 여러분이 이제 암이 낫고 나도 그 여러분의 여생이 어떻게 편안해집니다. 예. 그래서 특히 예. 여러분 누구에 대하여 포용력이 커져야 돼요? 남편 맞아 그렇죠. 예, 남편. 예. 남편은 누구에 대하여 포용력을 키워야 돼? 예, 말아. 그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 서로 생각이 달라도,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요. 하여튼 무조건 빨아야 돼, 빨아. 아 짜증나서 죽겠어. 네, 오늘도 짜증이 한 바탕 났다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응? 그래서 이제 장갑이 있어야 되잖아.
장갑이 세 개 있는데, 그거는 뭐 장갑 세 개를 다 빨아가지고 늘어놓은 거야. 그런데 그 장갑이 언제 빨았게? 그저께 빨은 걸 오늘 또 빨은 거야. 왜? 강아지 만졌다고! 그지? 우리 집 사람은 그거 안 빨면 뭐예요? 속이 편하지 않아. 그걸 왜 또 빨았냐? 오늘 얼마나 추워요, 날씨가. 그래가지고 옷장 다 뒤져서 혹시 작년 겨울에 이 주머니에 넣어놓은 장갑이 또 있을까봐. 그러다 발견해서 그거 찾는다고 하고 10분 걸렸네, 쟤. 예. 에너지 넘쳐서 그렇게 해놓고는요, 몸살 난다고. 네. 그 맨날 몸에 안 좋다, 몸에 필요한. 네.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포용할 수가 알기 전에 나한테 좀 물어봐. 응. 하여튼 제 양말은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떤 때는 신으려고 꺼내놨거든. 그 좀 있다가 신으려고 찾으면 빨았어. 그래서 제가 빨순이라고. 이게 근데 근데 이제 보통 옛날 같았으면 그걸 말이야 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해봐라 내가 어 이게 언제 빨았냐. 그런 그거를 벌써 10년 넘게 해봐도 안 고쳐져.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포용하자. 무조건적으로 살아가자. 네. 무조건적으로 살아. 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하나님, 이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빠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빨아요? 나를 위하여. 예.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또 빨았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는 무슨 영이요? 악령이란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 악령이 왜 또 빨긴 또 빨아 이거 방금 꺼내 신으려고 꺼내로.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선택을 해야 돼. 왜 또 그게 맞고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맞는 걸 선택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정반대로 선택하는 버릇이 있어. 그 악령이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털어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아주 말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 아차 잘못해서 조금 이상하게 말하면 당신 뭐라 그랬어? 오, 그러면 그 놈을 해명하려고 막 진땀이 막 나네.
해명 안 하면 또 뭐 밥도 못 먹으니까. 그 여자분들 참 힘드시겠어요. 여러분이 힘들면 남편도 자동적으로 힘들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들도 영적 에너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작두도 타요. 그 무당들이 잡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 내림, 그렇죠? 신이 내리면, 혹은 입신하면, 혹은 접신하면,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작두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어떻게, 쫙 올라서 발이 안 베어. 왜? 체중, 중력이 없어져. 그렇죠. 계룡산 가면 도 닦는다는 사람들이 캬, 있으면 어떻게? 몸이 공중에 푹.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 에너지는 아주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중력이 있는 것이 자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력을 없앤다니까? 그러니까 그 몸이 공중에 붕 뜨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거 있어. 학원도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 이제 몸 뜨는 거 배우러 온 거야. 그래서 누워가지고 몸 뜬다, 내 몸 뜬다, 내 몸 뜬다, 뜰 거야, 뜰 거야, 나는 뜰 거야, 뜰 거야, 뜰 거야, 뜰 거야, 나는 뜬다고, 나는 뜬다고. 뜨죠, 그렇죠. 그러다가 탁! 그 힘이 없어지면 툭!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거를 초자연적 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유전자는 초자연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 여러분 봤잖아요. 유전자 켜지고 꺼지고 할 때 그 노란색 물질 봤죠? 그렇죠? 그 물질이 탁 가서 무엇에 딱 붙으면 스위치에 가서 딱 붙으면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촥 꺼지죠? 그거는 초자연적으로 돼.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거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작동하는 상태는 우리 인간적인 자연적인 상태에서 작동하는 게 뭐야? 아니라 초자연적인 에너지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 중에도 조건적 사랑은 무선적 사랑이요? 자연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면 뭐예요? 밉고. 그런 건 자연적 사랑이에요. 인간적 사랑이에요. 초자연적 사랑은 조건적이 아닌 거. 무조건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인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무선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자연적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랑이에요. 네.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생기다.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에 의하여 조절이 되고 있다? 생기에 의하여. 그러니까 유전자는 누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정신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는 자연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중력, 이런 게 자연적 에너지요. 그러나, 그래서 초자연적인 영적 에너지 또는 귀신, 뭐, 무슨 신, 어떤 영이 들어오면, 이렇게, 뭐예요? 몸이 공중에 붕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강의를 끝내죠. 자, 아프리카 주술사. 무당이라고 보셨죠. Paranormal phenomena which are even documented in the Bible, which defy the forces of gravity.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 주술사가 이제 몸에 눈이 붕 뜨는 거를 보여줘야 돼. 자, 이제 마을 사람 다 모였어. There are no hidden supports or pulleys to be seen.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이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서 있어요. 여기 이제 독일 방송국에서 와서 찍어.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오바쿠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자, 이런 힘을 초자연적인 힘이다. 이거는 귀신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일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귀신같이 빨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은 그냥 사랑,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네,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초자연적인 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조절하고 아까 그 미숙아 엄마도 어떻게 그 초자연적인 힘으로 엄마의 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그 초자연적인 힘이 작동해서 엄마의 체온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왜 미숙아들은 뇌 세포가 아직도 발달이 잘 안 돼 가지고 네, 그 체온 조절하는 뇌 세포가 충분히 미숙해. 그러니까 엄마를 조절해서 아기의 체온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적인 치료는 이때까지 어떻게 열심히 받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부작용만 남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초인간적인 그렇죠. 그 초인간적인 사랑, 진선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그 초자연적인 에너지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조절해서 그래서 꺼진 유전자들은 켜드리고 망가져서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시켜서
여러분을 인간이 치유 못하는 상황인 것을 그 초자연적인 힘, 그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